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언스쿨러를 딱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요즘 교육 과정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. 표준적인.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이야 뭐놀수 있을지라도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. 뭐 어떻게 학습 목표를 그럼 세우셨어요? 학습 목표는 좀 활동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, 일단 좀 세세한 계획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. 검정고시를 본다거나, 아니면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좀 필요한 각종 시험들도 있고, 이런 건 사실,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, 약간 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, 그냥 이제 빡세게 딱그 시간을 딱 좁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, 어쨌든 간에. 시험이라는 그 틀은 똑같기 때문에. 근데 또 반대로 뭐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학을 위해서 이제 막 글을 쓴다거나 그 에세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는 학교별로 제출한 에세이가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진짜 좀 목표 위주로 이거는 정말 마감일은 이제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요 정도 내용을 써야겠다 좀큰 계획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그럼 뭐 SAT나 뭐 검정고시나 뭐 토플이나 이런 이제 본인의 그 계획에 따라 맞춘 학습 과정이 뭐 혼자 뭐 독학을 한 거예요?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? 토플은 진짜 완전 생독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온라인으로 잠깐 교육을 받았었고 근데 거의 시험 준비나 이런 건 인터넷으로 막 자료를 찾거나 좀 생각보다 어쨌든 좀 오래된 시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풀려 있는 자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. 그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려움 없었어요? 뭐 혼자서 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그 없죠. 성적이 뭐 생각대로 딱딱 오른 거예요? 생각대로 막 오르진 않았는데 안 되면 뭐두 배라 해야죠. 안 되면 더 하는 더 거고. 하고 어쨌든가 이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사실 뭐 시험 결과 중에서 꼭제 완전히 딱제 마음에 막 완전 이건 내 목표 이상이다 했던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될 때까지 그냥 될 계속 때까지. 반복적으로. 그죠. 언스쿨러로서 뭐 3년 동안 이제 혼자 공부해본 거잖아요. 공부해보고 나니까 어때요? 학교도 이제 중학교 3년을 다녔으니까 학교 공부도 좀한 거고. 네. 좀 차이가 있었나요? 일단 제가 좀 언스쿨을 선택을 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학교 밖에서 나란 사람을 찾자 해서 이제 확실히 교과 과정 자체에서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이제 지금 당장 학교 가서 이제 애들 보는 막 중간고사, 기말고사 보라 그쵸. 하면 이제 아주 아이콘이지 않을까. 어쨌든 그거랑은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. 그런데 확실히 좀 크게 느낀 거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거든요. 내가 나로서 결정을 하고 굳이 남에게 등 떠밀려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할것 같아서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도 같이 따라가자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진짜 이건 내가 원하는 거여서 선택을 하는 거다.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아니면 좀 옵션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데이터에 기반해서는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적합하겠다. 굳이 남들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 길이 적합하구나라는 좀 저에 대한 판단을 좀더잘 내릴 수 있게 된것 굳이 뭐 국내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기로 한뭐 이유가 있나요? 같아요. 사실 항상 해외로 나가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좀 호기심이 강한 성향이기도 하고, 언어적으로도 약간 재능이 좀 언어적으로도 발달했던 편이고, 그리고 항상 이제 남들이랑 얘기를 하고 다양한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 좀큰 세상을
대학을 하고자 싶었던 그런 욕구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미국 대학은 이제 학비가 이제 학비적인 문제로 네. 항상 이제 고려는 딱히 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쪽에서 좀 장학금을 많이 준다 그리고 그 학교들의 가치관도 좀 저랑 잘 맞고 좀 이제 소수 한 3천 명이 보통 이제 안 넘는 학교들이고 학교 이제 전체 학년 수가 그리고 좀 그 대학원생보다는 진짜 학부생한테 좀 더 집중을 맞추고 교수대 학생 비율도 적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탐구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알아보니까 이제 장학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물론 장학금을 못 받으면 이제 진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못 가는 거긴 하지만 일단 부딪혀놓은 보자 해서 근데 이제 우연히 좀 장학금을 그래도 좀 많이 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.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원스쿨러로서 3년을 해보니까 그걸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나는 그래도 성공한 것 같다 뭐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사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. 아직 인생을 좀 덜 살기도 했고 이제 막 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요?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좀 나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들이나 이런 경로를 이제 좀 많이 수정을 했고 이제 좀 대학을 가서 좀 더 이제 그 길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대로 좀 저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면 분명 제가 좀 원하던 뭐 직업을 선택을 하던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되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좀 일단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. 이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언스쿨러를 선택했어. 그리고 이제 그냥 쭉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스쿨러가 된 거잖아요. 그쵸. 대학을 선택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학교를 잠깐 안 다니긴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남들처럼 또 다시 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A에서 B로 간다고 쳤을 때 제가 뭐 C를 거쳐가는 거랑 네. D를 거쳐가는 거랑 어쨌든 다른 다르죠. 길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물론 정말 대학에 가는 거는 물론 대학이라는 일단 1차적인 목적지는 갖출 수 있더라도 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르니까 네, 일단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좀 더 시야를 좀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많은 분들이 뭐 같은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못 그만두고 그냥 불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니는 거잖아요. 네. 약간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학생들, 친구들한테 혹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? 일단 진짜 그 스스로를 너무 막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일단 있고요.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남들보다 좀 성과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험이란 지표로 지금 내가 얼만큼 뭐 성장을 하고 있는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딱딱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굳이 정말 저는 이제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남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가긴 했지만 정말 똑같이 고3의 수능을 보고 무조건 이제 19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. 일단 다들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수능 그 분위기가 되게 그런 교육열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네 뜨겁잖아요. 근데 거기에 또 휩쓸려서 그냥 나도 같이 수능을 그냥 보고 내가 원하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래 대학을 굳이 진짜 19살에 안 가도 되고 사실 미국 유학이라는 경로가 실패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저도
지금 대학을 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국내 입시보다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좀 생활적인 팁이기는 한데 좀 내가 그 생활 패턴이야 기상하는 시간이랑 취침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 안 다니면 굉장히 풀어지기는 쉽고 내 몸은 되게 풀어지기가 쉬워요. 어쨌든 간에 학교라는 고정적인 곳에 같은 시간에 가 있는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취침 시간도 뭐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밤낮이 바뀐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되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내 그 취침하는 시간이랑 기상하는 시간 그 정도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좀 그 안에 딱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수업을 신청을 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걸 딱 좀 더 규칙적으로 딱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것만은 지키는 거를 좀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.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은 되게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도 그랬나요? 저는 막 사실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요? 되게 네. 즉흥적인 사람인데 네. 그래도 좀 교육적인 면에서 좀 이거는 좀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는 면인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래도 좀 생활적인 부분은 되게 부모님께서 좀 지혜롭게 가르치셨던 것 같고 그래 지금도 10시 이후에는 이제 전자기기를 다루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는 네, 그런 식으로 좀 엄격한 네. 통제가 있게 되고 근데 네.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. 요즘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뭐 대학의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대학에 가도 소용없다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가도 뭐 대기업 취업도 힘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작가님은 어쨌거나 이제 언스쿨러를 했다가 미국 대학을 선택하셨잖아요. 네. 작가님한테 대학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? 저한테는 진짜 배우고 싶어 좀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대학 그 졸업증을 갖고 있는 거 졸업증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일단 남들처럼 똑같이 졸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3년이라는 언스쿨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세상의 지식을 좀 습득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. 그냥 똑같이 같은 수업을 듣고 그냥 무작정 딱히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파고 싶은 분야를 찾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미국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일단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사실 작년에 한 10박 12일 동안 잠깐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짧은 시간이지 2주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도 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 얻었었고 네 진짜 해외를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겠구나 그래 나한테는 좀 필요한 경험이겠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어요. 어쨌든 일반적인 학생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갔으니까 이제 성공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. 이제 네.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제 18살 된 사람으로서 이제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막 성공한 인생이라 뭐다 정말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. 저는 좀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큰 틀에서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베푸는 삶이 저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무엇을 베푸느냐가 좀 중요한데 네.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돈이 그쵸. 꼭 필요하고요. 네, 어쨌든 네.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. 물론 막 제가 막 억만장자가 되겠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좀 최소한의 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거든요.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진짜 정보를 내가 직접 찾고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보력이 중요하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그런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또 남한테도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회인데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그 정보를 갖다 써먹을 때가 필요하잖아요.
그러니까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트워크이자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는 다 사람한테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돈이든 이제 정보이든 다 사람에게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진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,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. 그 언스쿨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? 아니면은 아 그래도 이거 잘 생각해봐 힘들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? 그건 좀 이제 본인에 달리기는 했는데 진짜 당장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음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희생은 네, 힘들고요 그리고 좀 살다가 약간 실제로 좀 자퇴생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되게 풀어지는 순간도 있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은 있어야 된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이라 네,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 제일 좀 중요한 게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가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사실 학교란 울타리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럼 뭐 아쉬운 거는 1도 없어요? 언스쿨러 그 기간 동안에? 다시 언스쿨러 생활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생활하겠다? 똑같이는 아니고 이것저것 좀 좀 다양하게 좀 더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연락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있는 정보 위주로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위주로만 좀 봤다면 되게 한 작년 한 지난 한 1년, 1년 반 정도는 직접 진짜 어딘가에 찾아가 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정보를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. 그쵸, 예.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연락해보지 않았을까. 그리고 사실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전 자퇴를 하고 싶어요. 아 진짜? 더 일찍? 더 네, 일찍? 네, 더 일찍. 아 근데 그런 건 있나? 그럼 뭐 초등학교 때는 좀 아닌가요, 그럼? 저는 오히려 중학교가 좀 필요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하는데. 하려면 그 시기에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네, 사실 뭐 초등학교는 뭐 다니던 안 다니던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. 물론 지금 막 4학년부터가 의대 준비반이 네. 막 있다거나 요즘 좀 네.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막 그런 거 아니면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막 등급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학업에 대한 학교 자체에서는 정말 학업에 대한 압박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고학년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뭐 중학교 잘 가야 된다 뭐 어쩌고 시험 잘 봐야 된다 그냥 고등학교 5,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면 더 심화되고 근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냥 학교 가도 저는 놀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별로 막 엄청 공부했던 기억이 없긴 한데 그 이제 가장 그 부모님 입장에서 고민되는 거 이거 같아요. 이제 뭐 우리가 뭐 친구 특히 얘기하잖아요. 뭐 네. 고등학교 때 친구, 뭐 중학교 때 친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. 네. 그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안 다니면은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네.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성적보다도 오히려 더 이런 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네.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 청소년이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사람도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고 물론 그 절대적인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현저하게 적을 수 있어요. 보통은 이제 다 학급이랑 학년이 있으니까 그쵸? 적어도 한 진짜 한 100명 이상은 항상 생활하게 되고 학원에 가서도 어쨌든 다 한두 살 위아래잖아요. 근데 학교를 잘 안 다녀보니까 물론 그 절대적인
같은 나이 때 또래는 적어도 훨씬 만나는 사람의 폭은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진짜 제 또래도 되게 많이 만나보고 아니면 진짜 더 어린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진짜 20대, 30대, 40대 이제 많게는 50, 60대랑도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해볼 기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사회성이라는 걸 길러주지 않나 더 다양한 사람들을 연령대층과 네.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되게 다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사회성을 기르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렇죠. 진짜 내가 집안에 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네. 그냥 집안에서만 있는다면 물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진짜 내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해보고 진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사람은 많이 있다. 끝으로 지금 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것도 이제 좀 학교와 그냥 청소년들 전반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내가 학교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거 자체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좀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나만의 좀 신념이 있고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학교에 안 다니면서 그 길을 걷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거기서 나만의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고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내가 되어줘의 저자 김하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